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258페이지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분 벌칙입니다. 어, 여기서 총 다섯 문제가 나와요. 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 업무를 하도록 국가 기관이 지도하고 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을 합니다. 어, 지도하고 감독하다 보니까 어, 일정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죠. 명령 좀 뭐뭐 해와라 이렇게는 거 명령하죠. 자 이런 명령을 다 이행했더니 법을 조사해봐요. 법을 위반했는데 조사해봤더니 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겠죠. 어떤 제재를 가할지 이런 내용을 이제 지도 감독 그다음에 행정 처분 벌칙인데요. 이 제재가 바로 두 가지 제재가 있다 이거 하나는 행정 처분이라는 제재가 있고 하나는 이제 벌칙이라는 제재가 있는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 어떤 벌칙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본다. 그 중에서도 행정처분에서 보통 적게 나올 때는 세 문제, 많게 나올 때는 다섯 문제가 나오고 벌칙에서는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많게 나올 때는 두 문제. 그래서 어, 최소한도 해마다 다섯 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되는 파트가 제재규정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인 명령 이쪽에서는 최근 십년 동안 한지문도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 그냥 가볍게 예, 그냥 뭐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259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어, 지도하고 감독하는 관청은 누구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지 대상자를 봅니다. 지도하고 감독하는 관청은 행정관청입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도 어, 법을 위반하는지 어, 지도하고 감독하고 시도지사도 지도하고 감독하죠. 어, 또한 등록한 정도 합니다. 그런데 가를고,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도 분사무소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감독 대상자는 전부 다 사업자입니다. 즉, 개공이라는 사업자와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데요. 개공 중에서는 특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지도 감독을 하죠. 감독 대상자의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을 받는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특히 당구장 표시 밑에 세요.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직 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합니다. 특히 협회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에 대해서도 등록 관청 또는 시도 지사는 할수 없고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어, 지도 감독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감독할 때 일정한 명령을 하달하죠. 즉 어, 개공이나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고 어, 그밖에도 자료를 제출해봐라. 어, 그래서 어, 업무에 관한 사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라 것. 두 번째는 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 이들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장문화 서류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당구장변시. 어,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는 공무원은 증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증표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 검사한다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감독상 명령을 하시는 사유가 3번에 나와 있네요. 어 근데 아무 때나 감독 감독상 명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업무 보고 해봐라, 자료 갖고 와봐라. 들이닥치면 안 되고 지도 감독상 명령을 할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일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두 번째는 입법 즉 공인중개사법을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각종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어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업무보고 명령을 받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보고한 경우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일컬어서 감독상 명령 위반 이렇게 표현하죠. 어, 개공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는 어, 이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밑에 오 기타 사항은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기타 사항에 대해서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시험에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63쪽으로 바로 넘어오면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바로 행정 처분과 그다음에 이제 벌칙이 있는데 행정처분을 263페이지에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벌칙도 공부할 거예요. 이제 벌칙은 이제 처벌규정인데 처벌규정은 어,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281쪽에 벌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벌칙은 281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처분부터 먼저 정리할 겁니다. 어, 그래서 263쪽 행정처분 행정처분 개념 뭐 이런 것은 뭐 어, 특히 뭐다 알테니까 뭐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264 페이지로 넘어가서 행정처분에 대한 개요를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즉 행정관청이 법 위반자에 대해서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처분하면 취소처분, 정지처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관청이. 그러면 누가 행정관청이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박스를 봤더니 2 6 4쪽 등록관청이라는 행정관청이죠. 즉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장을 말하는데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합니다.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 두 가지가 있죠. 등록을 취소한다는 처분, 업무정지한다는 행정처분, 취소처분과 정지처분. 그런데 어, 등록취소처분 사유 에 해당이 됐을 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고 업무 정지만 할수 있는 경우도 있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속 처분이라고 하죠.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할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재량 처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면 먼저 청문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네. 근데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됐을 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고, 봐줄 수도 있는데 재량 처분이죠. 근데 업무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청문은 보통 한번 실시하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일 업무정지 처분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문 실시는 취소 처분에 앞서서만 청문 실시하는 거지 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점을꼭 구분하셔야 돼요. 어, 등록 취소 처분을 어떤 경우 에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건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 사유를 이따 전부 다 하나씩 적는 거. 등록 취소 처분을 많이 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개공이 아닙니다. 예를서 A라는 사람이 개공이었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A는 개공이 아니죠. 개공의 신분이 상실된 거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결을 못 하는데 어, 등록증을 7일 내 반납해야 돼요. 7일 내 반납해야죠.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돼. 요그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 받았으면 중개사무소 간판도 지체 없이 철거해야죠. 어, 뿐만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이 사람은 3년간은 원칙적으로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 사유가 어떤 건지 를또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됐을 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A는 개공의 신분은 그대로 인정되는 거죠. 단지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만 중개무 업못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공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반납하러 임무는 없습니다. 간판을 철거할 필요도 없어요. 간판 철거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만 기간 중에만 중개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마다 적발되면 그때는 등록 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B라고 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B라고 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자격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 해야 되는 거지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속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이고. 개공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등록입니다. 예. 자격처 사무 사에 해당됐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자격을 지속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전부 다또암기하야고요 자격지소 처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격지소 처분 받으면 이때부터는 B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치를 때 반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3 년간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3 년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죠. 이런 것들은 알아야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뭐 해야 되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청문실시. 수로 자격 취소 처분한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어 그런데. 시도 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공개공 소공 그냥 공인중개사 다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소공에 대한 유일한 행정 처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를 자격 정지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격 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 공인에게서 자격을 잠시 정지시키는 거죠.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자격 정지만 하는 거예요.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암기하셔야 되고 자격 정지 처분을 이거 길어봤자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하고 갈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좀이가르죠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자격정지 처분하고 절대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단지 일정한 기간 동안 중개무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인정되기 때문에 단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만 중개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하면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니까 각각의 사유를 또이해두셔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행정처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있다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 사업을 할때 법으 위반했을 때 자격 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이 지정해 준 것을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라 것은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죠. 해야 한다면 틀리고 할수 있다는데 어, 자격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일단는 먼저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되죠.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 할 수도 있는 사이냐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면은 이 시라는 사람은 아니요 지정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이 시라는 사람은 어, 거래정보사업자의 신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거래정보사업자의 신분은 상실됐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다시 재지정을 못 받는다는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즉,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 지정서를 반납하지는 않는다. 단, 또한 몇년 동안 재정을 못 받는 다 이런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취소 처분 받아도 즉시 지정 요건만 구비하면 즉시 재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요런 이제 행정처분을 보면은 종류가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지소와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에 대한 지정 취소 이게 바로 행정처분 전체가 되겠고 각각의 사유는제 별도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중에서도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부터 보는데 교재 265페이지 꼭대기 양괄일 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어, 이거를 이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사유인데,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필요적 등록 취소 또는 기속적 등록 취소라고도 하고, 등록 관청은 개공이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다만 등록 취소 처분하기 전에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지만 취소 처분의 대상인 이 개공이 사망 또는 해산됐을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한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뭐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계속 외워왔는데, 이제 외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 사부가 결혼했더니, 이 양이 속았다고 두번 엎어지고 지랄떨었다 해서 외웠던 건데, 예, 첫 번째가 이제 사망해산. 개공이 사망하거나 해산됐을 때는 사망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됐지만,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장부인 등록대장에 아직 이름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 이름을 지우는 게 바로 등록 취소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이란 말은 등록증을 뺏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 개공으로 이름을 올려준 장부에 있는 이 개공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등록 취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등록 취소 처분은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사망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죠. 왜냐면 죽었으니까. 또는 없어졌으니까. 예, 사망해사 그다음에 이제 부는 이제 부정한 방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됐을 때 등록을 취소되는데 시험에는 그냥 결격 사유에 해당됐을 때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냥 결격 사유를 외우고 있어야 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결격 사유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개공이 어떤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냐? 개공이 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심판을 받았다든가.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 위반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다든가.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든가.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직접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든가 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그 결격 사유를 사례를 주어 주고서 시험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렇게 나오면 은 어,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간은 결격사에 해당된다. 이게 머리속에 딱 와야 되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둘 이상 등록 이중 등록했으면 이중 등록한 거다 취소해야 되겠고 양은 양도되는데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존경을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증을 양도되었을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소공 개공이 다른 개공의 이중 소속이죠. 즉 개업공인인 회사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이 되면 이중 소속이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상습법이니까 이거 매년 나와요. 즉 개공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업은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 받았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경무하면 안 되죠.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이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경무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지는 개공이 고용한 이 소공이 자격정지 처분 중에 있어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에게 중경무를 수행시켰다면 중경무를 하라고 일 시킨 개공의 등록을 취소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만 이 소공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네.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특히 요 상습범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어도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상습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사례가 나올 수가 있죠 처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날요한 날까지가 바로 전부 1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 또 업무정지 처분을 또 받았어요.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받게 되는데 짧으면 15일 업무정지도 받으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10일에서 6년도 1월 10일 날한 달에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럼 한 달간 중계면 못 했죠. 그러다가 또어 5월 뭐 5일 5월 5월, 5월, 5월 10일 날에 5일 날또한 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또 받았어요. 그럼 또 업무정지 처분 두번 받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일 요 때쯤에 요 때쯤에 해서 10월 5일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상습 범위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만 두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도 있죠 이래서 업무정 처분을 한번 1월 10일날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쯤에 또한번뭘 받았냐면 이래서 3월 5일날 뭐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과태료 처분. 그럼 업무정지 처분 한번 받고 과태료 처분도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때 또어일날또 업무정지 처분을 또 받았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또 받았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은 두 번, 과태료 처분은 한 번. 합쳐서 3회 이상이지만 이 안에 업무정지 처분 한 번, 두번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지소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업무 정지만 두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했겠건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합쳐서 세 번이라 하더라도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게두 번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죠. 지금까지 출제가 안된 적은 없어요. 매년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요런 내용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백육십오 쪽 양가로 이번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등록 취소하지 않고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등록 취소 처분을 한다면 청문 실시. 등록 취소 처분하지 않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한다면 그때는 청문 실시하지 않죠. 근데 어떤 경우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인지 이것도 다 외워두셔야 되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암기했었죠. 육지에서 싸우는 것을 육전이라고 하고 육지에서 싸우기 위해서 기금을 보관했죠. 그래서 육전기금보 육전기금보 육지에서 싸우기 위해서 기금을 보관해서 거리에서 죽어라고 사투버려 싸우는 때 삼겹살을 두근먹고 싸운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었죠. 6. 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이 의뢰인의 비공의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속개공이 정보를 공개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등록 기준 미달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시험에선 등록 기준 미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주어지죠. 예를면 개공이 불법 가설 건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주겠죠. 그다음에 금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개공이 금쟁에 해당되는 행위다 이렇게 시험이 나오지는 않아요. 금쟁이 여덟 가지를 사례로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개공이 중개업을 하지 않고 매매업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개공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중개를 받았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든가 또는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다든가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했다든가. 양도할선 금지된 증서를 중개했거나 매매업을 했다든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든가 쌍방 대를했다든가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금쟁이를 사례로 주어지면서 문제를 내겠죠. 보. 중개 업무 개시 전에 업무 보증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든가. 근데 시험에서는 업무 보증 설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문을 개시하기 전에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를 개시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업무 보증 설정이니까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또한 개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계약서를 거짓 작성했거나 둘 이상 작성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또한 개공이 중개사 사무소를 두 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했거나 또는 천막이나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설0을 설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것도 상습범0 0요 최근 0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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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 0 0 0 0 0 0 0 0데이 3회 안에 이와 같이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이 3회 이상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업무정지가 두번 들어가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건 조금 더 제가 별도로 설명 추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겹은 법인인 개업 본인을 사는 중개업에 여섯 가지 업종만 겸업할 수 있는데 그 여섯 가지 겸업 업무를 위반해서 다른 업무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겸업 범위가 뭔지를 머릿속에 유고 있어야 죠 네. 그다음에 두 군.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어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독점비리법 위반으로 개공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개공들이끼리끼리 친목회를 만들어서 다른 개공을 왕따시킨 경우라고 말했었죠. 예예. 자, 그럼 그 중에서 <laughs> 요3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유가 요게가 되겠죠. 예.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즉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거나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인데요. 이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사례로다가 이해를 하셔야죠.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처분만 한 번, 두 번, 세번 받았어요. 이것도 3회이에 해당되죠. 그리고 요 1년 안에가, 요게 전체가 1년 안인데 요 1년 안에 과태료 처분 한 번, 두 번, 세번. 그다음에 네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거에서 네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과태료 처분을 한 번, 두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받았어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네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 업무정지 에 해당되는 행위에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과태료 처분을 한번 받았어요. 하나.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 또두번 받았어요. 그럼 합쳐서 하나, 둘, 셋. 그런데 네 번째 과태료 에 해당되는 행위에서요. 이것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태료 한번 업무정지 처분 하나, 둘, 셋. 그런데 네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였다. 이거는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거죠. 이건 해야 한다. 왜? 아까 등록을 취소되는 해야 사유에 최근 1년 이내에 두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였어요. 그럼 여기 세번 중에서 업무정지 처분 을몇 네 번을 한 번, 두 번, 두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였으니까 이거는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 3회 이상 안에 업무정 지 처분이 두 번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전환된다는 것도 부분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 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정리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어, 267페이지 양가로서 한번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 사 한번 읽어 볼까요? 267조에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267조. 이거. 등록 과정은 개공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주하세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지 없다면 들리다는 거. 또한 그걸 할수 있다지 해야 한다면드렸다는 거. 두 가지를 줄여서요. 그럼 어떤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는지 한장 넘어가서 는 268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268쪽을 쭉 봤더니 1번부터 동그라미 13번까지 있는데 13번에 봤더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뿐만 아니라 13번 그 밖에 또 있다 이거야. 그 밖에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으면 업무정지를 다할수 있대.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1번부터 12번까지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무수하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것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는 어, 개공이 법을 위반했는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업무 정지하면 못 된다. 그렇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됐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뭘할수 있다. 업무 정지. 그래서 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제외한 법령 위반은 원칙적으로 업무 정지는 다할수 있거나 이득기에 드는 게더 편한 거죠. 그리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를 한 번역 간단하게 보면은 1번. 제10조 2항 규정. 가뢰를고 등록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보존으로 둘 수가 없는데 이를 위반하여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공보존으로 뒀어요. 근데두달 이내 해소해야 되는데 두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어요. 즉결격사를 직원으로 두면 안되는데 뒀다 이거예요. 그데 그걸 뒀으면 두달 이내 해고시켜야 되는데 해고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업무 정지를 할수 있다 이거죠. 주의할 것은 개공자신이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데 결격사에 직원을 뒀을 때두달 이내 잘르지 않으면 이때는 결격사유를 고유한 개곡에 대해서 업무 정지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으니까 업무 정지를 할수 있다.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곡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체결했거나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법을 위반했어요. 이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만 법령을 위반했죠. 그러면 업무 정지만을 할수 있는 거죠. 4번. 개공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할 수는 있는데 공개할 때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요. 거짓 정보를 공개했어요. 거짓 정보 공개했다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치만 법은 위반했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만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6번과 7번. 그러니까 5번, 6번, 7번, 8번. 5678네 가지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5678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돼. 그리고 두 개서에 서명 및 날인이 돼.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돼.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4번을 3년 보존하고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에게 주어진 서류 작성인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 요 서명 및 날의 해야 되는데 서명 및 날의 중에 한 가지도 안 했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 안 했어요 확인설명서 3번,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 안 했어요 라는 거 하나 위반했어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에요 그치만 법령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업무 정지만 할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감독상 명려라고 되냐, 령자로고좀 고쳐놓으세요. 옷 닦아내세요. 그래서 9번 벌입니다. 제 3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감독상 명려가 아니라 령이 형이 빠졌네요. 감독상 명령에 대하여 보고 업무 보고해봐라. 는데 보고 안 했어요.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또는 검사 조사를 방해 기피했어요. 이와 같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렇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습니다. 업무 정지만을 할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특히 주요할 것은 10, 1 1일12 요게 중요한 거예요. 10. 제 38조 2항. 이게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인데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했단 말이에요. 육전 기금, 뭐, 겉투사또 삼겹살 두근 이거 아래 이런 거 위반했을 때 등록 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그럼 등록을 취소했을 때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업무정지를 <laughs>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등록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 그 사이죠. 그다음에 11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요. 상습법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둘까요? 최근 1년 이내에 의핵은 1년 이내 여기 볼게요. 업무 정지할 수 있는 사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을때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를 할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냐? 최근 1년 이내에 한번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시 이 행위할 때까지 기간이 전부 다 최근 1년인데, 만일 과태료만 한 번, 두번 받았어요. 그것도 두번 이상 해당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했어요. 등록을 업무정지를 하실 때,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에서도 과태료 처분 한번 받았어요. 업무정지 처분 한번 받았어요. 그것도 두 번이죠. 다시 세 번째, 과태료 당되는 행했어요. 이것도 등록을, 이것도 업무 정지를 할수 있다 이거예요. 업무 정지만 한번 받았어요. 또 업무 정지 처분을 또 받았어요. 그것도 두 번이에요. 다시 과태료 당되는 행했어요. 이것도 업무 정지를 할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업무 정지 처분 한번 받았어요. 다시 과태료 당되는 행했어요. 이건 두번이상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그냥, 이거는 과태료 처분만 하는 것이지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겠죠. 한 번밖에 안 됐으니까, 한 번, 한 번. 그렇죠. 이런 걸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죠 매년 시험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관한 법률 26조인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27조인 시정조치 또는 28조인 과징금 부과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이거는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단한 번이라도 시정조치나 또는 과정부과를한 번이라도 받아들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0, 11, 12. 이건 특별히 좀잘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말고 또 있다 죠 13번. 그 밖에 또 있다 이거예요. 이법. 즉, 공인중개사법. 이법에 의한 명령.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위반했으면 타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거 외에도 되게 많죠.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공이나 보존을 고용했으면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 안 했다면 법령 위반이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렇지만 법위반해서 업무 정지만 할수 있다 이거죠. 또는 소공과 보존, 개공과 소공 또는 개공과 보존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1일 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죠. 고용 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서도 법령 위반. 법령 위반인데 그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러면 업무 정지를 하시는 거죠. 또는 개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중개 업무 수행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 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머릿속에 있잖아요. 사부결 이영속 두번 합치. 이거 아니잖아요. 법령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만 할수 있겠죠. 개공이 보증을 설정했으면 보증 설정했다라고 신고해야죠. 등록한 중에. 신고 안 했어요. 보증을 변경했어요. 그럼 변경했으면 신고해야죠. 안 했어요. 또한 개공이 어, 업무 보증을 설정했을 때 보증금으로 배상했으면 15일에 배상했으면 배상한 거에 대해서 15일에 다시 설정해야 돼요. 다시 설정 안 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법령 위반이니까 업무 정지는 할수 있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법개공과 공개공은 전국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개공은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일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개공이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했다면 업무적 위반이에요. 업무적 위반했는데 등록을 취소되는 사연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어요. 업무 정지는 할수 있다 이거죠. 개공이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도인 등이 받을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 권고했어도 매도인이 그 자기 받을 돈을 예치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예치할 때 만일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유의 증과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 또한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예치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도 안 돼. 계곡명의로 이치할 때는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별도의 보증을또 설정해야 돼. 뭐 이런 의무가 있었어요. 이런 걸안 했어요. 안 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법령을 위반했네. 그러니까 업무 정지만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는 뭐 대표적인 것만 12가지를 좀 예시해놓고 그 외에도 또 업무 정지 사유는 많다. 법령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죠. 예. 자,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에 268페이지 아주 중요하죠.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제척 기간 규정이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됐을 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3년이 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안 했다면 3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재촉 기간 규정이죠. 그렇지만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재촉 기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 시험지문상에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일을 할수 없다. 이런 표현 나무도 들리는 것이고 시도 지사는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일을 할수 없다. 해도 들리는 것이고 시도 지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수 없다라는 말이라도 틀리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일을 할수 없다라는 지문이 나와도 다 틀린 지문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행정처벌에 대한 재적기간 규정은 업무 정지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다. 그것도 3년.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온 적이 없죠. 매년 나오니까 별표가 이미 두 개가 돼 있죠. 자 업무정지는 육 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한달랬어요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은 육 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정지 국제적인 부가 기준이 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가 기준에서 정한 읽어봅니다.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 기준은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을 말하는 거죠. 별도로 만든 표 이와 같다.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회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이분의 일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유 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그러니까 매년 나오죠. 그유 그러니까 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정지의 상한은 육 개월로 한다는 거죠. 그육 그러니까 개월로 한다지 뭐구 개월로 한다든지 뭐. 9개월로 한다는지 뭐. 어, 가중하여 처분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 하면 다 틀린 말이죠 네. 그 밑에 반가로 4번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이거는 그 전부 다 XP하고 보지 말라고 했죠 폐지가 됐습니다 이 규정은 네. 2017년도 1월 20일부터 폐지가 된 규정입니다 2 6 9이지 우에서 네 번째 줄부터 나머지 전부 네. 다 삭제해 놓으셨죠 네. 자, 그다음에 업무 정지 기준이 270회제 나왔어요. 이 업무 정지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6개월 한다. 어떤 경우 3개월 한다. 이렇게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까지 시험에 3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준을 뭐 고득점 맞으려면 이걸 또다 외워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업무정지 기준 6개월짜리가 다섯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가지만 6개월짜리를 외우고 나머지 그냥 3개월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70페이지 1번. 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공 또는 보조원으로 두세요. 결격 사유를 직원을 줬는데 두달내 해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6개월 하는 거첫 번째 이거 1번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4번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계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업무 정지 6개월한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13번에 나와 있는 거. 13번 밑에 보면 맨 밑에 줄2 7 0이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할수 있는데. 근데 만일 과태료 처분 하지 않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한다면 6개월 하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 아, 12번도 보세요. 12번. 12번도 아주 중요한데. 왼쪽에 270페이지 12번. 최근 1년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한번 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근데 최근 1년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번밖에 안 했다면 이때 등록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면 이때는 업무정지는 6개월 하라이게요. 그래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해두세요. 1번, 4번, 12번, 13번. 요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그냥 뭐 3개월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3개월로 정리하시는 게 좀. 학습의 시간을 단축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다음에 272쪽 재등록 개업 공인등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 있습니다. 여기 재등록 개업 공인등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는 별도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무조건 한 문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3년에 한 번. 업무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정지 내용은 매년 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재 272쪽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2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좀 밑에 272쪽 중간에 반가로 일본 폐업신고 전에 지위승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에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폐업신고 전에 개공이 법을 위반한 것 또는 행정처분 받은 것도 그대로. 다시 등록한 계공이 떠안고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40조 1항부터 4항까지 지정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이 대표자를 본다 그 말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가 폐업신고한 후 다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등록을 한때는 폐업신고 전에 법계공의 지휘를 그대로 떠안고 간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럼 폐업 신고 전에 자기가 했던 위반 행위, 폐업 신고 전에 받았던 처분, 그렇고 대로 떠안고 가는데 떠안고 가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게 적발되어 처분 받은 것도 떠안고 가고 또 하나는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했지만 적발되지 않아서 행정 처분 받지 않았지만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행위도 그 대로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반가래 번 폐업 신고 전에 받은 행정 처분 효과의 승계가 있어요. 이거는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게 적발돼 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와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다시 등록한 경우에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등록한 이후에 또 법을 위반했다면. 폐업 전에 받았던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포함시켜서 더 가중되는 행정처분을 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하여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말은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한 게 적발되어 가려열고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거의 효과 및 과태료 처분 받은 거의 효과는 그 말이에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가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언제부터 1년간이냐. 그 처분일로부터. 그 처분하는 것은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날 과태료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다시 등록한 개군이 승계되어 다시 등록한 이후에 또 위반 행위했다면 폐업 신고 전에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것과 과태료 처분 받은 것을 포함시켜서 더 가중된 행정 처분을 할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두시는데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 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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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부터 1년간. 1년간 1년간 승계된다. 그 이유는 더 가중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상수범 고려를 폐업 신고년에 받은 것도 고려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1년간 승계된다. 전부 다 보면 상수범도 최근 1년이냐 최근 1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폐업 전에 받았던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포함시켜서 가중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1년간 승계되는데 폐업 전에 받았던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거와 과태료 처분 받은 것을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만 승계한다 자그 다음 에 273쪽 반가로 3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 승계 이거는 폐업하기 전에 법을 위반했는데 적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안 받았어요 행정처분 받을까봐 잽싸게 폐업 신고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폐업 신고 전에 법을 위반했던 거 그것도 그대로 떠안고 가기 때문에 다시 등록한 개공에게 옛날 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시게 한 거죠. 자, 그럼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서 한번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 승계 동그라미.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 물론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시 등록한 개공은 폐업신고 전에 행한 행위 중에서도 등록지소처분에 해당되는 행위와 업무정지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즉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데 적발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도 다시 등록한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그대로 갖고 간다 이거죠. 2번 따라서 등록 관청은 폐업 신고 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제38조 2항 같고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그다음에 동조 2항 같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및 39조 제2항 같고인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의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적발되지 않았지만 다시 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적발되면 등록지소나 업무정의 처분을 다시 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등록지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할수 없다 이거죠. 행정처분 못한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냐. 1번 박스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 이를 폐업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폐업기간은 이서로 중개업을 안한 기간이죠. 폐업기간이 3년이 초과됐다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포함한 일체 모든 행정 처분을 못하는 거죠. 왜? 폐업 기간이 3년 초과 됐다는 것은 스스로 중개업을 안한 기간이 3년 초과 된 거죠. 그럼 등록 취소 처분을 안 받았어도 스스로 중개업을 안 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것과 징배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아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3년 동안 중개업의 종사를 못하는 건데 등록 취소 처분안 받았어요. 근데도 자기 스스로 3년 초과되도록 중개을안 했으니 이건 등록취소 처분 받은 바가 진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 초과되면 폐업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포함한 일체 모든 행정처분을 못한다 이거죠. 그다음 2번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할수 없다. 어, 왜 그럴까요? 폐업기간이 1년 초과됐다는 것은 스스로 중개을 1년이 초과되도록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인데 적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폐업 후 다시 등록할 때까지 기간이 3년, 1년, 1년이 초과됐어요. 스스로 1년이 초과되도록 중개을안 했다는 것은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아서도 업무정지처분 받은 바가 집에 없죠. 그유가 업무정지 처분을 많이 했다면은 6개월 제대로 업무를 못 하는 기간 6개월이에요. 근데 스스로 중개업을안한 기간이 1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 안 해도 행거와 진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 폐업 기간이 1년 초가 됐다면 옛날 행위를 가지고 다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폐업 기간이 3년 초가 되면 옛날 행위를 가지고 등록지도 못한다. 폐업기간이 1년 초과됐을 때는 옛날 행위를 가지고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걸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런데 동그라미에서 한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뭐 폐업기간이 3년 1년 초과되지 않았으면 등록지소 업무 정지할 수 있죠 그런데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지소 처분이나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때는 폐업한 기간이 얼마인지 폐업을 왜 했는지 사유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동그라미 4번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등록 등의 결격 사유 기간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죠. 등록 취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이 결격 기간 적용되는 거죠. 폐업 기간은 스스로 중개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폐업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했어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등록 취소 3년에서 폐업기간을 뺀 기간만 중개업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간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 2년을 빼면 결국은 등록 취소로부터 1년간만 중개업종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양가로 번 등록취소처분 받은 사람의 조치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조치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반가로 1번 행정처분 받은 자 1. 등록증 반납 여부인데요. 기업 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거 등록증 칠일 납 등록 같은에 반납해야 돼요. 근데 등록 취소된 경우 법인이 해산이 됐어요. 법인이 해산됐으면 법인의 대표자 이었던 사람이 등록증을 대신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어, 교재 274쪽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도 등록증 반납 의무 없습니다. 간판 철거했느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접 간판 철거해야죠. 그렇지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간판 철거 의무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적용 기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중개업무 종사 못해요. 그렇지만 2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만 중개업무 할수 없어요. 만일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업.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등록지소 또는 업무정지처분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다 통보해줘야 되죠. 네. 자 여기까지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인데 해마다 어, 최소 두세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됐죠. 작년에도 세 문제, 재작년도 세 문제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274쪽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요 판서도 그대로 뒀다가 세째 어, 시간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 요거를 정리하고 벌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예.